안녕하세요. 한일 장신대학교 재학 중인 오성민이라고 합니다. 키움에서 테스트 본다는 소리를 듣고 학교에서 몸 잘 만들고 열심히 준비해서 테스트를 보게 돼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제가 어렵게 들어왔지만 어렵게 들어온 만큼 제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수비에서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. 체격적인 부분이랑 웨이트에서 코치님께서 막 가르쳐 주신 거랑 그런 부분에서 빨리 이해를 하고 흡수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저 대학교 1년 선배인 하나이글스의 배동현 투수랑 동현이한테 접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도 네, 이럴 것 같습니다. 저가 많이 배우고 싶었던 선수가 있었는데 김하성 선배님인데 가셔가지고 일단 훈련에서 대학교보다 조금 체계적인 것 같고 웨이트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 딱히 친한 선수는 없고 지금 친해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. 제일 첫 번째는 안 다치고 끝까지 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 단기적인 목표는 키움이란 팀에서 필요한 선수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. 키는 172입니다. 몸무게는 지금 74kg 정도 나간 것 같아요. 발사이즈는 265입니다. B형입니다. 부산이요. 성스럴성 백성민. 예, 풀이하면 약간 대통령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 나라를 대표해서 백성들 성스럽게 여겨라 이렇게 지어주셨는데 별명 그냥 저 앞에 이름 둘 찾다가지고 오성이요. 취미 그냥 넷플릭스 보기? 특히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게임? 저 리그 오브 레전드랑 서든어트 약간 중위권인 것 같아요. 못하진 않는 정도. 하늘색이요. 고기 삼겹살이요. 아, 근데 소고기는 먹으면 뭔가 느끼하고 질겨가지고 삼겹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귤 비오떼? 잠을 잡니다.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착한 편인 것 같아요. 단점도 착한 거? 아싸인 것 같습니다. 해보진 않았는데 아이로 시작할 것 같아요. 아마 잠버릇은 없어요. 시합할 때 무조건 아침에 샤워하는 거. 낯을 가린 성격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. 뉴질랜드? 그냥 휴대폰, 칼, 라이터? 제일 재밌게 봤던 드라마는 도깨비? 유승호 배우님 나온 거 로봇이 아니야. 가수를 안 좋아합니다. 잘 보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아 진짜 잘 안 가는 편이에요. 막 진짜 친한 친구 아닌 이상은 안 가가지고 내 곁에 있어줘 내게 머물러줘 네 손을 잡은 날 놓치지 말아줘 바르게 살자.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빨리 1군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